자, 1687년 유다가 99세 디나 강간 사건, 야곱의 아들 시몬, 레위, 세겜의 고주자 살해해서 약한 800, 900명 정도를 살해했을 때 세겜의 주변 고주자 1만 명이 모여서 전쟁 위기로 대치 중에 유다가 나서서 전쟁에 대치하는 상황이니까 유다가 이때는 전쟁 사령관으로 전투 사령관에서 이렇게 등장했어요. 야곱의 기도, 이삭의 지원군 112명이 도착을 했고 야곱의 아들들 10명과 합쳐서 122명이 헤브네 122명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대치했고 그다음에 야곱의 딸 디나가 9살 때 강간 사건 발생 시 야곱이 99세, 요셉이 8살, 루벤이 15, 시몬, 레위, 유다가 12살, 납달리에서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에 1687년. 그다음에 야곱이 99세 베델로 긴급 피신했을 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나오는 얘기. 그다음에 야곱이 100세 때 벤자민이 출생했고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현재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에프라에 매장을 했다. 리브가의 사망, 이때 130세. 라반의 외삼촌의 사망, 145세. 또 타워, 요때 에델 타워 건너편에 천막 생활을 했다. 에델 타워의 그 건너편에서 천막 생활을 했다. 자, 요때 1686년 기원전 야곱 100세 때 라헬의 사망 후에 어린 벤자민을 양육하고자 야곱이 빌하의 천막으로 침대를 옮겨 생활했다. 자, 같은 해, 루벤이 16살인데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질투해서 빌하의 천막으로 쳐들어가서 아비 야곱의 침대를 꺼내었다, 빼내었다. 창세기는 루벤이 가서 서모, 작은 어머니 빌하와 간통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루벤의 장자권이 박탈되고 창세기는 3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그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1681년 야곱 105세에 이거는 헤브론에 살 때에 야곱이 105세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야곱이 9년 전 야곱이 97세 구입한 은 100개 5세겜를 주고서 구입한 세겜 땅을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또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들 300여 명 중에서 군인으로 쓸 102명, 자 야곱의 군대 112명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했다. 네 차례 전쟁을 해서 연속적으로 승리했고 평화조약 끝에 전쟁이 끝났다. 창세기 야곱의 유언 중에서 보면 창세기 48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을 얘기를 하는데, 요, 그냥 창세기만 보면,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그래서 요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겜에서 이렇게 하다가 세겜 주민들 살해하고 도망갔구나, 야반도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실제 전쟁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요것을 요셉한테 유산을 넘겨줬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야산의 책에 기록이 됐다. 이 전쟁 기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열 아들 및 일꾼 300명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추종자 102명을 포함한 여자 아이들 해서 세겜에서 목축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잔류를 거절했다. 자, 1680년 기원전 야곱이 106세 때 요셉이 15살 때 벤자민이 6살 때 헤브론에 이삭은 166세로 헤브론에 거주했다. 자, 야곱 106세에 요셉 15살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창세기 49장 30일에 나와요. 레아가 사망한 것도 정확하게 언제 사망했다 기록이 없고 이 마지막에 49장 31절, 창세기 49장 31절, 야곱이 죽을 때그 유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166세일 때, 이삭을 부양하면서 이제 그 모시면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
세겜의 야곱의 열 아들들이 야곱의 목축 사업 소식을 요셉을 시켜서 야곱이 지시하고 전달하는, 그때부터 요셉은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의 사업상 잘못을 전부 야곱의 고자질하는 그런 미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자, 1678년 이삭이 168세 때, 야곱이 108세 때, 요셉이 17세에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으로 여행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다. 거기서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집트로 팔려갔다. 요셉이 17살. 그래서 요셉이 요 기간 동안에는 요셉이 19세, 29세까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1660년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그래서 총리 요셉 30세의 총리로 등극을 했다. 자, 이집트 이주시 야곱이 130세, 르우벤이 46세, 시몬이 45세, 레위가 44세, 유다가 43세, 납달리가 43세, 갓, 마운둘, 유스블론, 아셀, 이사갈, 단, 디나 40세, 디나가 40세, 요셉 39세, 벤자민 30세, 이집트 이주자 70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요 사람들의 손자들, 후손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